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저희가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재미있는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빼빼로 먹방인데 좀 특별합니다. 빼빼로 1111개를 1111초 안에 먹기. 굉장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가 아니라 챌린지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특집 챌린지였습니다. 특집 챌린지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다 까서 1111개 딱 숫자를 맞춰보죠. 자, 싸우려고 합시다. 갑시다. 자, 빼빼로를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챌린지였습니다. 중간에 막 부러지고 막. 아, 일단 머리가 어지럽네요. 초코 냄새가 너무. 아우, 지금 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일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11초는 사실 그 분 단위로 한 셋이 18분 31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18분 31초입니다. 일단 와. 우유랑 함께 먹으면서 저희가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가실까요? 바로 갑시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이거 시작하는 순간 되돌이킬 수 없어요. 오랜만에 푸드 챌린지라 좀 떨리네요. 자, 준비 시작. 아, 일단 저는 맛있는 아몬드부터 공략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너무 단데? 이게 초콜릿이라 힘들어요. 입안 수분이 없어지네요. 18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 나 이거 이렇게 먹어야겠다.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당당한데 할 수가 아니야. 생각보다 목이 많이 메이네. 어! 진짜 할 것 같은데? 아, 왜 계속 무서워 너는? 뭐하는 짓이야. 근데 왜 안 끊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었을까? 그냥 이거 빼빼로 ASMR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아몬드가 제일 그 포만감이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녹차가 금방 질려, 녹차. 아, 이거 너무 아파, 입천장. 일단 빼빼로를 이제 워낙지 먹네요, 일단 질릴 때까지. 이미 질렸습니다, 저는. 이미 질렸어. 사실 빼빼로제는 사실 개념이 아닙니다. 상술이야. 네, 너무 여기 집중하시면 안 돼요, 빼빼로데이에. 그래도 그 빼빼를 주고 감정과 그런 게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다 못 먹는다고 해서, 예? 그게 그 잘못한 거 아니야? 그만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 국경일도 아니고, 네. 뭐 올림픽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11월 11일에 빼빼로를 먹는 겁니다. 양푼이요, 양푼. 자, 제가 사실 아이디어를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이름하여 빼빼로 후레이크. 이렇게 무식하게 담아서, 우유를 담아서. 넣어줘, 양푼. 아, 이거 진짜. 아, 구역질이 나는데 벌써? 일단 부드럽긴 부드러워져. 빨리 주세요, 빨리. 제가 사실 평소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1차 콤프레이크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거 갑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 할 바에 신길동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진짜로. 아, 아, 나 단 과자를 사실 진짜 안 좋아해. 그러면 네 꼬다리만 먹어, 네가. 꼬다리. 자, 남은 빼빼로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맛있게 먹은 겁니다. 뇌를 먹어봐. 짜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돼요. 뇌가 갑자기 오작동을 합니다. 한번 짜다고. 한번 보여주시죠. 짠데? 짜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일단 이만 까먹기로 가봅시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진짜. 와. 아니, 난 이게 대왕돈가스보다 힘든 것 같아. 이거 먹어봐, 그럼. 아, 전 너무 느끼해서 다크를 먹어야겠습니다. 씁쓸한 거. 이 세상에 빼빼로 1111개 먹기 도전해본 사람 있습니까? 처음 도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잘못 세웠어요. 가늠을 할 수 없어. 이게 어려운 걸까, 쉬운 걸까조차도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다.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터무니없다. 진짜 폭격 기관차처럼 먹는다, 나. 자, 저 폭격기 갑니다. 3폭격기 갑니다. 스커드 미사일 갑니다. 오! 아, 그냥 미사일 폭격이 너무 당했다. 지금 입안 다 터졌다. 오. 아, 아파. 저는 이 몽둥이 가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진짜 고난이도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5분에 근접해가는 5분. 5분 갑니다. 5분 6초. 진짜 아파. 자, 2분 35초가 남았네요. 빨리 먹어봐. 먹어. 잠시만요. 자, 타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타임? 빨리 빨리 뭐 하세요? 타임 썼다니까요 지금? 아니 무슨 타임? 아니 네. 자, 타임을 썼습니다 지금. 아니 이건 기획에도 없었던 아니, 거예요. 아니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타임을 한 게 아니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무 아니, 몸을 혹사시키신다. 저도 순간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타임을 외친 겁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괜히 마음 아파하실까봐. 전부라면 그런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부라면 나 훨씬 쉬워. 훨씬 신길동이 훨씬 쉽습니다. 진짜로. 1분 49초 남았는데 실패는 거의 아니, 저희가 지금 반도 못 먹었어요. 사실 거의 반 정도 먹었나? 그러면 지금부터 그 3대장의 새로운 코너 챌린저스의 틈새 코너 3대장 리뷰어 3대장 리뷰어 빼빼로 리뷰를 해보죠. 일단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봅시다. 자, 이게 또 신작이죠? 리뷰하기 참 좋은 제품을 골랐네요. 이게 또 신작이죠? 네. 이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달아요. 가장 당도가 높습니다, 진짜.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그거 맛이라서 입에 엄청 물릴 맛. 제가 한번 리뷰를 하나 해도 될까요? 자, 리뷰어 2 스타트. 바로 이겁니다. 누드 녹차 빼빼로인데요. 이거 제가 오늘 처음 본 건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녹차 킷캣 맛. 그 맛. 그런 초콜릿 맛인데 녹차는 약간 좀 입에 물리는 맛. 자, 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이게 약간 씁쓸합니다. 씁쓸한데 약간 첫 맛이 약간 딸기 그런 맛도 나는데? 딸기? 지금 미각이 약간 마비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약간, 많이 먹어서? 약간 딸기 난다. 끝에? 약간 딸기? 아니 처음에? 배어 물 때. 자, 이제 리뷰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해볼까요 이제? 아, 빼빼로 맛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진짜 아무도 상상 못해봤을걸? 어떤 빼빼로를 더 제일 단단하게 만들었나? 칼싸움 이건 진짜 몰랐을걸 이거는? 이건 뭔가 그 실험으로 바뀌었네요 약간. 3대장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씩 검을 드시죠. 그러면 그 가위바위보를 해서 오케이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아! 부전승. 오케이. 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저는 원조 몽둥이입니다. 넌 짝퉁 몽둥이고. 아니죠. 치면 둘 다 부러질 수 있으니까 밀기. 아, 오케이. 시작! 이게 아몬드 빼빼로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누드, 녹차 누드 빼빼로입니다. 아,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아니 제가 일로 와봐. 몽둥이가 지네. 오리지널. 하나, 둘, 셋. 오! 아니, 몽둥이를 때려보신 거면. 짜! 투 몽둥이. 아, 오케이, 투 몽둥이부터. 이거는 내가 이거는데. 시작! 와! 와! 자, 하나, 둘, 셋. 짜! 와! 뭐야! 오늘의 익스페리먼트 결과. 잠시만요. 결과를 알려줘. 이거 아주 유익한 방송이네요. 아니 잠깐만. 아니 빼빼로에서 뭐가 가장 단단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 연구 아닙니까? 그 빼빼로의 종류 중에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은 누드 빼빼로였다. 자, 3대장 익스페리먼트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숙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챌린저서 다시 돌아오시죠. 네. 깔끔하게 인정합시다. 자, 오늘은 아주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이게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빼빼로가 이게 많이 먹기가 참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정상적인 것들이 좀 곤란해서 저희 지인들이랑 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총평을 한번 해보죠, 같이. 네. 일단 저는 빼빼로 데이를 맞아서 빼빼로를 이용한 이런 콘텐츠를 해보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보려고 했다. 이 도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가늠조차 못한 상황에서 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사전조사가 너무 미흡했다. 아니 그 조사가 필요합니까 사실 도전에? 아니 그런데요, 이게 신길동 짬뽕이랑 다른 게 뭐냐면 짬뽕을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잠시만요. 자, 3대장 토론 배틀 토론 들어갑니다. 아, 들어오시죠. 네. 김도훈 발언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신길동 짬뽕도 그 얼마나 매운지 몰랐고 네? 사전 조사가 없는 그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개척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걸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꼭 누가 뭔가 승자가 있고 그런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가 안주해야 됩니까? 꼭 누군가를 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럴 필요 없다. 저희는 잠시만요. 저희는 잠시만요. 아니 사회자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3대장입니다. 3대장은 개척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너무 무모했다. 예? 너무 무모했고! 아유! 잠깐만. 다시 화합의 장으로 돌아서자면 그래도 이제 그 도전은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뭐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뭐 기대를 해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챌린저에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싸!